일본이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건강과 해양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깊습니다.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충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충남의 가을 대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1회차를 맞는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난 2일 서천 홍원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홍원항 축제 현장인데요. 관광객분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지금 전어와 꽃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은 튼실하게 살오른 수산물들을 구입하는데요. 오염수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요? 걱정은 뭐 별 걱정은 아직 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또 걱정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할까 하고 나왔는데.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관광객들. 하지만 축제가 시작되기 전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또 이제 오염수 방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기대 반, 걱정 반 많이 했었어요. 오염수 방류로 관광객들이 줄어들 거란 우려와 달리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좀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한 만큼은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 금어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한 꽃게. 문제는 가격입니다. 일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어민들은 낮은 가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전 때문에 지금 한참 이제 성우가 시작돼갖고 지금 나타나는 게 가격 하락이에요. 원래 원인약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는데 지금 원전 얘기가 방류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수산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1차 산업 우리 어민들이 지금 타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꽃게가 출하되어도 웃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라나 몰라도 우리 어민들은 참 깝깝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지금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오래됐는데 누가 하나 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에 충남도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충남도는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꾸렸는데요. 방류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방사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양 방사능 측정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충남도 어업지도선에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지역에 피해는 없는지 충남 전 해역을 도는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에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감시하는 핵종은 감마방출 핵종이거든요.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핵종은 감마방출 핵종이 대표적이고 대표적인 핵종이 세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슘을 타겟으로 해서 세슘 핵종 같은 감마방출 핵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박 기관실 내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를 냉각수 공급 라인에 연결해 배가 움직일 때마다 냉각수를 사용하는 바닷물을 1분마다 측정합니다. 이동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선량률 값과 저희한테로 스펙트럼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지금 선량률 값은 0.007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입니다.
충남 해양호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의 데이터는 원자력 연구원의 분석 검증을 거쳐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충남도는 서해 바다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판장에 시료를 채취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사능 조사는 이제 생산 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식장이나 이제 생산 거래되기 전 단계 위판장에서 이제 수산물을 시료를 수거해 와서 식품 공전에 의거해서 이제 가식부 적당한 가식 부위를 이제 품종별로 시료 전처리를 통해서 그 전용 마리넬리 비커에 담아서 이제 만초간 감마 핵종을 분석하게 됩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을 수거해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 충남도는 충남 해역의 방사능 측정 정보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합니다. 충남도의 이런 대책 마련에도 시민단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를 결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지금 후쿠시마 사태, 후쿠시마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활동들이고요. 충남 시민단체와 야당은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오염수를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겠다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비판하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이야 피해가 지금 없겠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렇게 누적이 되고 불신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중단하고 지혜를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은 과학적으로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방류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